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알파 6400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외장 마이크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보니까 로데 마이크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처음 촬영하는 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어떤지 한번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영상 찍어봤고 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뭐 상품 구성부터 해가지고 뭐 알파 6400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알파 64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찍고 있는 거 카메라 자체가 제가 알파 6400에 그 다음에 렌즈는 소니의 18105 손떨방이 포함된 G렌즈입니다. 이번에 나온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알파 5100 거기에 아마 틸팅 액정이 포함되고 그 이후로는 틸팅 액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했다가 이번 6400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E마운트 렌즈 교환이 가능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여기에서 자랑하는 걸 보면 빠른 AF 성능? 뭐 사진 찍을 때 뭐 기준이 0.02초라고 하니까 뭐 엄청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영상을 찍을 거라서 이 정도로 빠르진 않겠죠? 뭐 AF 검출하는 게 위상차 검출, 콘트라스트 검출 뭐 각각 425개의 뭐 포인트로 해가지고 빨리 잡는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는 그냥 아 엄청 빠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리얼타임 트래킹이라 그래가지고 양쪽 눈, 내가 원하는 눈을 포커스 해가지고 뭐 실시간으로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 지금까지 나왔던 소니 카메라 중에서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죠. 4K를 촬영할 때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거 말고 그 뭐 팀킬 바디라고 유명했던 A7 M3 뭐 그 제품조차도 4K를 촬영하게 되면 30분이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냥 배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진짜 발열 문제가 떠가지고 꺼질 때까지 연속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이 점에도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4K가 그냥 4K로 촬영되는 게 아니라 UK 사이즈 그걸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리사이즈 해가지고 4K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4K라고 하더라도 다른 4K랑 다르게 엄청 고해상도로 그 다음 고화질로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러 나가게 되면 그 원하는 장면들을 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초에 11연사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사진을 얻는다라고 하면 연사 촬영을 통해 가지고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11장을 찍을 때 AF까지 바로 쫓아가면서 11장을 찍어낸다라고 합니다. ISO 같은 경우는 뭐 사진에서는 102400, 영상에서는 32000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소니의 장점이 또 하나 있잖아요. ISO가 아무리 높아도 노이즈를 억제시키는 좀 그런 면에서 소니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서 ISO가 높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두운 환경에서 좀 더 밝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렌즈가 조리개 값이 개방이 좀 덜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밖에서 촬영하다 보면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뭐 잠궈서 사용을 한다거나 좀 그런 기능도 부가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전 모델에서는 앱에서 타임랩스가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400에는 그냥 바디에 포함이 돼가지고 메뉴에서 타임랩스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장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맞는 거겠죠?
대충 이 정도의 뭐 장점이 설명이 되어 있었고, 제가 궁극적으로 알파 6400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RX100에서 틸팅 액정은 지원하는데 외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 점.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언급을 했듯이 아, 외장 마이크만 되면 되게 괜찮겠다 라고 했었는데, 알파 6400에서는 그 모든 걸 다 갖췄고 거기다가 렌즈도 교환이 되고 틸팅 액정에 그 다음 외장 마이크까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부족함 없는 카메라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떨방이 빠져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가지 리뷰를 봤거든요. 그런데 알파 6500 바디에 손떨방이 있는 거나 알파 6400 바디에 손떨방이 없는 거 두 개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제 눈으로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영상을 찍을 때 아니면 뭐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좀 더 조심히 찍고 그 닌자 스텝을 좀 더 연습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품을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품을 이제 교체를 하고 오즈모 포켓으로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좀 그거 하는 동안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카메라를 가져와 볼게요. 네,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렌즈랑 바디는 좀 분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는 이렇게 생겼고, 바디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여기 위쪽 보시면 여기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여기 모드 다이얼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커스텀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도 뭐 커스텀으로 좀 다이얼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후레쉬가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네, 플래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하슈가 있어서 외장 마이크도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버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모델들과 뭐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상하 좌우 선택 버튼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버튼, 그리고 사진 볼 수 있고 휴지통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AF 같은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스위치랑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볼 수 있고, 아까 플래시 올렸었던 거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래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대낮에 액정을 잘 볼 수 없으면 이 뷰파인더를 통해 가지고 대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틸팅 액정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요게 일반적으로는 한 이 정도까지 됐었나? 그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렇게 거꾸로까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촬영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밑에서 하면 이렇게 하이앵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하면 로우앵글도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들이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한번 껴볼게요. 렌즈를 제 지인한테 좀 빌린 게 있거든요. 지인이 A7 M3를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바로 큰 거를 쓰면 조금 그러니까 35mm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삼양 렌즈거든요. 되게 아담한데 35mm에 조리개는 2.8, 생각보다 되게 밝죠. 네, 끼우면 딱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제가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네, 전원을 키면 이렇게 나오고, 뭐 카메라는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크게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초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벌써 바로 잡히거든요. 네,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연사 속도도 뭐 같이 보여드리게 되면 네, 엄청 빠르지 않나요?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셀피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렌즈는 18-105mm 그거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렌즈는 또 따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18-105mm 렌즈를 끼게 되면 이 정도 나오고, 보통 뭐 삼각대나 아니면 렌즈를 손으로 잡았을 때 저 자신을 찍게 되면 어느 정도 화각이 나와가지고 브이로깅 하는 사람들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은 카메라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원을 켜고 제가 이렇게 렌즈를 들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쭉 뻗을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저는 이렇게 팔을 뻗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저 자체가 나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고릴라팟까지 연결해서 뭐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삼각대 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렌즈가 영상 찍기 진짜 좋은 렌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살짝 한번 찍어봤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카메라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 지인이 A7M3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가벼워요. 뭐 크롭바디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종 자체가 등급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확실히 이게 가볍다 보니까 좀 사고 나서 A7을 만지고 나면 살짝 후회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아, 오히려 가벼운 거 사기를 진짜 잘했다. 좀 만족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라고 했을 때 A7M3 막 그렇게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A7M3 좀 그렇게 큰 걸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만의 좀 욕심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이제 동급 같은 거를 쓰기는 하는데 이전 거랑 배터리 효율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한 50%? 그러다 보니까 영상 뭐 촬영할 때한 1시간 반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 모델이 1시간을 못 찍었나? 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한 알파 6400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구입한 렌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세상에 좀 나쁜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 첫 번째가 말을 하다가 좀 중간에 끊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